소통하는 방송 쿤TV. 오늘의 주인공은 메다니. 그녀와 함께하는 오늘 처음 오프닝 거군요. 처음처럼 듣고 출발할게요. 인사는 조금 있다.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자, 빨리 듣고 왔죠? 처음처럼 듣고 왔습니다. 자, 우리 메이다니 쿠TV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너무너무 오랜만에 찾아뵙는 가수 메이다니입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혹시 긴장한 거 아닌가, 긴장한 거 같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긴장하고 있습니다. 왜 긴장을 해요? 아까부터 긴장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너무 오랜만에 네. 한국에서 출연이기도 하고 제가 계속 일본에 있었거든요. 아. 네, 그런 것도 있고 이렇게 인터넷 방송도 그렇고 이런 방송 자체가 제가 음악 방송 말고는 별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곳을 나가본 적이 없어서 네. 라디오는 이게 얼굴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부담이 없는데 굉장히 여기 너무 세팅이 완벽하게 돼 있어서 아, 예, 그렇지 않아요. 네. 아, 예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긴장하지 마시고요. 편하게 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들 좋은 오빠들입니다. 아, 그러니까 편하게 방송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우리 메이다니안과 함께하는데 처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한번 이름에서부터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메이다니, 메씨는 아니죠? 네, 김씨. 김씨. 네. 그러면 김메이다니인가요? 네, 김메이다니가 본명이에요. 아, 메이다니가 본명이에요? 네. 사실 이제 뭐 네. 미국에서 태어나가지고 네. 김은 우리 아빠 그리고 이제 메이다니는 메이가 이제 5월이고 다니는 이제 다재다능하게 뭐 잘하라고 해서 다니인데 네. 메이 5월은 제 생일이 5월이 아니고요. 네. 사실 어머니가 이제 미국으로 비행기 타고 가면서 네. 제가 뱃속에 있을 때 간 게 5월이어서 아~ 원래 줄라이 단위라고 하려다가 근데 7월이거든요 생일이. 근데 너무 줄라이 단위 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메이가 난 것 같아서 아~ 네, 메이 단위로 그런 뜻이 있었군요. 쉽게 지어졌어요. 합성어인가요? 합성어. 네, 네 그런 것 같아요. 메이 단위. 네. 네. 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많은 분들이 네. 기억하시는 게 예전에 우리 박진영 씨 영재 발굴 프로젝트 네. 예, 그게 정확히 몇 년 전이었죠? 그게 2001년도였으니까 2001년도 네, 14년 전 14년 전 네. 그럼 메이다니가 그때 몇 살이었어요? 제가 11살 때였습니다. 11살 때 네. 박진영 씨가 했던 그때 당시에 뽑혔던 친구들이 누가 있었죠? 2AM 뭐 조건 오빠 2AM 네. 아 조건 씨 그리고 네. 원더걸스 선혜 언니 아 지금 또 어떤 어머니가 되셨죠 네 그리고 네. 뭐 G-Soul G-Soul 네, 지현 오빠 아 G-Soul 네. 최근에 이제 활동 시작했더라고요 네. 아 G-Soul이 사실 영혼설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예 네, 존재하지 않는다 이름만 아, 있고 활동을 안 해가지고 연습생 시절 언니 아 오빠가 너무 오래 해가지고 그분은 진짜 십몇 년 하신 것 같아요 네, 10년 채우고 나오셨습니다 아 네 그리고 또 그때 혹시 2PM 분들도 그때 있었나요 그 프로에는 같이 오디션은 안 나오셨는데 네. JYP에 이제 연습생으로 들어가고 그 이후에 이제 뭐 준수 오빠, 뭐 박재범 오빠, 네네. 그리고 원더걸 서희, 뭐 현아 다 같이 연습했었었고 아 메이다니가 네 아 메이다니가 그러면은 안 믿기시죠? 아니 아니요 뭐 안 믿기는 아니고 그러면 그때 그 영재 발굴 프로젝트 이후에 네. JYP 연습생으로 들어갔던 건가요? 그쵸 그쵸 몇 년이나 연습하셨었어요? 그때 4년이요
야, 이게 말이 4년이지 사실. 4년이면 월드컵 한번 돌아오는 시절이잖아요. 월드컵 왔었죠, 그때. 그렇죠. 네. 그럼 4년이나 시간 동안 어땠는지 우리가 그런 얘기 좀 듣고 싶어요. 저도 뭐 개그맨 지망생 시절이 있었지만 길진 않았기 때문에. 4년 동안 네. 사실 너무 11살 때 초등학교 4학년이었으니까 네. 사실 길도 잘 몰랐거든요. 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경기도 그 일령 아세요? 장흥 쪽. 글쎄요. 유원지 쪽. 그쪽에 살았는데 청담동까지 가는데 아, 지금 왕복... JYP 사옥이죠? 네. 왕복 막 4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길도 모르고 하니까 이제 항상 엄마랑 같이 다녔는데 네. 그걸 이제 4년을 매일 다녔고 네. 또 제일 치열했던 건 어떤 연습생 제가 나이가 제일 어렸는데 네. 나이 많은 언니 오빠들이랑 같이 경쟁을 해야 되니까 아. 그 부분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막 넘어가니까 아. 그 부분이 가장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JYP에 있을 때가 그러면 몇 살 때부터 있었죠? 11살 때부터 네 14살 때까지 네. 근데 궁금한 게 그 다음에 JYP에 있으면서 네. 이상하게도 양현석 씨가 네. 어느 날 갑자기 메이다니의 영상을 본인의 홈페이지와 YG 홈페이지에 올려가지고 그때 당시 유튜브가 자리를 잡지 못했는데도 네. 엄청난 또 이슈가 됐던 영상이 있거든요. 요때거든요. 요때 아 뭐야 이거 네. 아 요때가 몇 살이에요? 요때가 몇 살? 14살? 15인가? 네, 15이요. 여기 어딥니까? 이 YG 연습실이 5층. 어? YG 연습실에는 왜 있었어요? JYP 연습생인데. 아, 그니까 그때 예. 이제 JYP를 나오고 YG로 가게 됐어요. 엄마, 무슨 연습생 투어야? 그럴까? 아니, 대한민국 3대 기획사인데 네. JYP에 나왔는데 YG 연습생으로 들어갔어요? 네, 그니까 JYP에서 예. 어쨌든 4년 동안 있다가 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중학교 때 예. 축제 무슨 영상이 이제 인터넷에 그러니까 학교 축제 영상이 올라갔는데 네네. 그거를 양현석 사장님이 보시고 연락이 이제 회사를 통해서 오셨어요. YG에서. YG에서 JYP로? 네네네. 아. 아니요 그거 아니죠. 아 YG 아 JYP로 나와있는 상황인데 아 나왔어요 제가. 바로 연락이 온 겁니까? 네 거의 바로 왔어요. 아 그러면 JYP 연습생에서 YG 연습생으로 이렇게 이적을 하기까지 중간 텀이 길진 않았군요. 네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와 누가 보면 일부러 아니, YG에서 빼간 느낌으로 들리거든요. 어쨌든 아, 네. JYP 아, 양현석 사장님께서 오퍼를 넣은 거죠. 네네. 함께 하지 않겠느냐. 네. 그때 당시에 YG에 누가 있었죠? 그때 거의 빅뱅 뭐 지용 오빠랑 아 지용 오빠입니까 또? 네 태양 아, 영배 오빠 아, 태양 오빠. 우리는 다른 나라 얘기 같아 지금. 기존에 이제 최초 연습생으로 계셨고 아 연습생으로 이제, 있었어요 그때. 네. 그리고 이제 막 그때 오빠들이 6년 차 연습생이셨고 맞아 제가 새로 들어오고 예. 이제 21 공민지 민지가 아.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여자로 이제 또 처음 들어가고 아 그러면은 메이다니 양이 처음에 YG로 갔을 때는 빅뱅이 데뷔하기 전? 네 그냥 오빠들 그 YG 패밀리라던가 약간 원타임 네 그런 예. 네, 진우션 뭐 저기 약간. 누구죠? 마스타 우 맞아요 예 테디 네 아 그리고 옛날에 지금의 그 형수님이죠? 그분이 활동한 아, 예. 네, 은주 언니요. 예, 그 아이비 대열 불렀던 네. 거미. 맞아요. 아, 그때 다, 들어갔군요. 네, 그때. 아, 그러면 그때 2NE1도 없었고 빅뱅도 없었으면 없었어요. 그때 YG의 느낌은 지금 YG랑은 사뭇 달랐겠네요. 지금 뭐 에픽하이에 뭐 네. 저기 뭐 싸이 뭐 네, 맞아요. 예. 그때는 지금에 비해는 좀 더 뭐랄까? 소가족이었죠. 예. 아, 그러면 그때도 크긴 했지만 그때도 사옥이 합정동. 예, 네, 그때도 합정동. 아, 저기 있는 거 그대로 아니요, 좀 옮긴 것인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어쨌든 그때 양현석 씨의 귀를 네. 어떻게 보면 지금의 K-POP 스타로 치면은 양현석 씨가 바로 YG에서 데려가겠습니다 했던 네, 그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때 당시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할 텐데 이 노래가 누구 노래죠? 알리샤 키스 아, 한번 들어볼게요. 이때 몇 살이죠? 15살 10년 전이네요. 얼굴 완전 와. 너무 웃긴 거 아니에요? 15살이 피성 어릴 때 같은 막 이래서 아 피성 닮았다는 소리 진짜 많이 들었어.
이때 양현석 씨가 올려가지고 이때 인터넷에서 많은 또 이슈가 됐다고 들었거든요. 네. 예. 그때 당시에 진짜 UCC라는 게 이제 그쵸, 아예 막, 예. 없었다 그랬나? 그래서 UCC의 이제 첫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처음 어떤 선두 주자? 네. 아, 좀 표현이 그런데 네. 그리고 이제 뭐 포털 사이트 같은데 검색어를 예. 그 메이 단위 실시간 1위를 진짜 오래 했었어요. 아... 근데 너무 어렸어가지고 지금 다시 뭔가 경험해보고 싶은 추억이죠. 아, 오늘 그 경험할 수 있는 거 저희가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더 아로하님 100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더 한번 솔직한 토크를 이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YG 연습생 시절은 어느 정도 보냈나요? YG는 3년? 3년. 네, 네. JYP 4년, YG 3년. 도합이 7년. 네. 연습생만 7년. 네. 자, 그러면은 YG에 있을 때는 앨범을 혹시? 안 냈어요. 아, 네, 못 냈죠. 못 냈다. 네. 그럼 그때 어떤 뭐 경쟁을 했었나요? 예를 들면 뭐 그때 당시 2NE1이 네, 되기 위한 경쟁을 했다든지. 아, 그 당시에 네. 이제 뭐 저랑 민지랑 있다가 아, 그, 민지, 공민지 씨? 네, 네. 민지랑 있다가 네. 그 이후에 이제 뭐 박봄이 언니 들어오시고요, 연습생으로. 아, 박봄 씨? 네, 들어오시고. 아, 박봄 씨가 YG 후배네요, 따지고 보면, 메이단이에. 그런가요? 아, 근데 되게 네. 봄이 언니 같은 경우는 네. YG 연습생 되려고 엄청 오랜 시간 네. 투자한 그 시간이 엄청 길었다고 들어가지고. 아, 연습생이 되기 위해서 투자도 합니까? 네, 네, 네. 보통 연습생이 돼서 가수가 되기 위해 투자를 하잖아요. 네, 연습생이 되기 위해서. 네. 아, YG는 네. 클래스가 다르군요. 컸어요, 네. 네네, 들어볼게요. 그래서 일단 제가 먼저 들어가긴 했는데 네.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봄이 언니 들어오시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체린, 아, CL. 아, 체린, CL씨가 본명이군요. 네. CL도 들어오고 그 재밌다. 당시에 이제 빅뱅 오빠도 들어왔구나. 대성 오빠, 승리 그리고 승현 씨, 비스트의 현승 오빠. 아, 맞아 맞아. 원래 빅뱅의 네. 멤버였죠. 네, 그래서 그렇게 끝이었어요, 딱. 아, 그렇게. 네. 아, 그리고 네. 한이 언니 미스코리아 한이 이한이. 이한이 씨도 있었고요. 네, 잠깐 계셨었어요. 아, 네. 그러면 냉정하게 네. 왜 2NE1이 되지 못했을까요, 우리 메이 단이가? 아, 근데. 네. 제가 나간 이후에 2NE1이 갑자기 결성된 거라서. 아, 아, 네. 근데 사실 그 JYP 있을 때도 그랬고 YG 있을 때도 그랬고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솔로랑 그룹이랑 약간 갈라지는 게 있어요. 그렇죠. 회사 측에서 이렇게 솔로로 준비해라. 너는 그리고 뭐 너는 약간 그룹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 네. 이런 게 갈라지는 게 지금 어떨지 모르겠는데 네. 그 당시엔 그게 되게 셌어가지고 저는 항상 좀 솔로 쪽으로 항상 갔어서 아. 많은 사람들이 뭐 JYP에서 계속 있었으면 원더걸스 얘기하시거나 네. 뭐 YG 계속 있었으면 2NE1 얘기하시는데 저는 사실 잘 모르겠는 게 계속 솔로로만 말씀을 하셨어서 아 너는 그러니까 데뷔를 하더라도 솔로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좋은 의미로 보면 독보적인 사람인 거고 안 좋은 의미로 보면 누구랑 잘 섞이지 못하는 그럴 수도 있겠죠. 약간 기름 같은 친구군요. 기름이요? 둥둥 뜨는 건가요? 혼자 있으면? 그래요. 아, 와, 네. 근데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YG, JYP 이렇게 말한다는 게 그리고 20대 소녀에게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정말 어떻게 보면 파란만장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 본인이 돌아본 본인의 10대는 어때요? 후회 없는 10대였나요? 아니면은? 아, 10대요? 네. 후회라기보다 좀 아쉬운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점들이 좀? 학교를 제대로 못 다녀와가지고 네네. 계속 그러니까 오전 수업만 하고 연습실로 바로 또 가서 계속 하루 종일 집에 새벽에 막 새벽 4시까지 연습하고 막 이랬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막 학교에서 좀 자고 막 이런 거밖에 없는 것 같아서 수련회라던가 수학여행 같은 것도 가본 적이 별로 없어서 그런 아쉬움이 좀 있는 거 같아요. 10대의 어떤 추억이 많지 않군요. 네네네. 아, 사실 그게 그때 당시에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추억할 수 있는 것들인데 네. 그래요. 그러면 이제 메이단이 앞으로의 활동은 어떻게 되십니까? 네. 앞으로 활동이요? 네.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음악 하면서 네. 일단 곡을 좀 쓰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제 어떤 여태까지 살아왔던 네. 경험이라든가 저의 스토리를 좀 써가고 싶은 게 꿈이라고 해야 되나? 네, 이제 그러니까 싱어송라이터가 되고 싶죠. 네. 좋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메이단이 양이 곡을 냈던 게 꽤 있습니다. 몰라 ING 이게 몰라잉. 네.
곡도 있고요. 처음처럼이라는 곡도 있고요. 특히 몰라 ING는 그 피처링의 조건 씨하고 네. 그 다음에 정진훈 네. 씨가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어떻게 피처링을 함께 해주신 거죠, 이게? 이거는 네. 제가 윤일상 오빠? 아, 일상 형님? 네, 일상 오빠 곡인데. 아, 애인 있어요, 작곡하신. 네, 네. 네. 일상 오빠 곡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일상 오빠 밑에 있었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 피처링 해주실 만한 분들을 찾다가 네. 어떻게 진짜 저 같이 뽑혔던 동기 권희 오빠랑 같이 하게 된 거예요. 아, 조건 씨랑? 네, 네, 네. 그래서 진짜 엄청나게 감회가 새로웠죠. 아, 유민상? 아, 유민상이네. 윤일상 씨 회사에도 있었어요? 네, 네. 그쵸. 아, 오늘 보니까 그 안소희 씨가 검색어에 떠 있더라고요. 아. 보니까 그 회사에서 나왔더라고. FH장이 또 나왔다고. 아, 그렇구나. 네, 그 BH 엔터테인먼트. 아, 네. 네. 그래서 JYP에 있다가 BH에 갔다가. 네. 또 BH에서 또 FA가 됐어요. 아, 그렇구나. 네. 어떻게 그런 것도 또 느껴지더라고. 그 다음에, 처음처럼이라는 곡도 있고요. 아이디라는 곡이 있네요. 네. 그리고 남남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혹시 우리 메이다니가 네. 한번 시청자분들께 라이브로 어떤 곡이 괜찮을까요? 주로 혼자 부르는 노래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죠. 저 환희 오빠랑 한 거는 네. 같이 해야 되니까 네. 좀 애매하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몰라잉 몰라잉을 얘기하시는데 몰라잉이요? 네. 근데 이게 그 조건 씨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2절에 잠깐 나와요. 알겠습니다. 몰라잉 한번 라이브 부탁드려봐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저희가 음악 드릴 거고요. 우와. 편하게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아, 하시다가 요 정도만 할래 싶으면 제 여기 왼쪽 갓발을 때려주시면 돼요. 아, 그래요? 네. 자, 아, 저요. 몰라잉 들을게요. 최고. 신기하다. I can't live without you. I am following you. I just wanna love you. Oh. 현실이 웃음이 나. 네 생각하다 보면 이 세상이 내 것만 같이 느껴져. 혼자 걸어도 이젠 외롭지 않아. 상상만으로 가슴 벅차올라와. 오늘은 어떤 옷에다 어떤 표정을 내게 보여줄 건지. 가사랑 웃기잖아. 어떤 표정. 왜 시간아 멈춰줘. 그 사람 지금 나를 보잖아. 아, 그대를 사랑하게 됐어 몰라. 사랑하게 됐어 몰라. 두근거려 내 맘 몰라. 날 어떻게 해줘. 그대를 사랑하게 됐어 몰라. 사랑하기로 했어도 나만 가도 같은 네가 갔음 좋겠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야. 사랑이 나 이 노래 몰라. 몰라 몰라. 하지만 애까지 들어와 했습니다. 아, 네. 왜 JYP YG에 있었는지 알겠다. 아, 근데 이 노래가 예. 조금 예. 되게 부르기 되게 힘든 듣기는 쉬울지 모르겠는데요. 네. 부르기가 진짜 힘들어요, 이 노래가. 약간 이게 그루빙이 되게 심하네요. 그리고 막 예. 소리를 크게 내도 네. 좀 이상하고 작게 내도 애매하고 어떻게 절제하면서 막 불러야 돼서 근데 어쨌든 이 노래가 되게 애매한 것 같아요. 제 곡이지만 이거 춤추기도 애매하고 발라드도 아닌 것 같고 보통 본인 가수가 본인 노래 이렇게 디스하기 힘든데 김코코님 100점 감사드리고요. 네. 신기하네. 아, 근데 음색이 그 11살 때 그 대중들한테 비춰지고 13살, 4살, 5살 때 음색이랑 많이 달라지지가 않았어요.
보통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은 어떻게 보면 퇴보할 수도 있고 자기 색깔을 좀 잃을 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우리 메이단이는 어떻게 이렇게 잘 유지를 했는지 궁금해요. 글쎄요? 비법인가요? 뭐지? 술 담배를 안 한 건가? 잘, 아, 잘 안 한대요? 아,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아, 목에 좀 무리 가는 거 잘 안 하려고 해요. 아, 목에 무리 가는 건 안 하려고 한다. 근데 우리 메이다니가 또 이제 최근에 어떤 활동을 할 거냐고 여쭤봤는데 최근에 지금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Y군이에요. 네. 제가 알기로 조금 이따가 이제 12시에 음원이 공개가 되는데 이 Y군이라는 가수 맞죠? 네. 가수랑 함께 이분이 이제 피처링을 한 건가요? 제가 피처링인데요. 아, Y군의 노래에 메이다니가 피처링을 했군요. 근데 거의 듀엣곡인 것 같아요. 근데 Y군은 지금 신비주의거든요. 네. 그래서 Y군을 응원하는 영상이 인터넷에서 엄청 이슈가 됐는데 그 영상 먼저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연예계의 모든 Y군들이 응원한 영상인데 함께 보시죠. 안녕하세요, 유명재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Y군의 2집 앨범이 발매가 된다고 합니다. 저도 1집 앨범을 듣고 이제 너무 오해를 막 2집 언제 나오지 기대했는데 이제 드디어 조금만 있으면은 곧 나온다고 하니까 여러분 사랑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 근데 Y군의 정체가 궁금하시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안 알려드릴 거예요. 누구지? 여러분, Y군 많이 사랑해주세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B2B 육성재. 아, 육성재 Y. 와이님의 2집 컴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도 이제 육시다 보니까 성에 Y가 들어있어서 제가 Y님의 2집 컴백을 축하드리게 됐습니다. 2집 대박나시고요. B2B 성재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아, 이거 다 대세들인데? 네! 오! 안녕하세요! 알드석입니다. 우리 그 신비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가수죠. 우리 Y! Y의 2집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아, 제가 좀 저 외람된 얘기입니다만 2집 나온 것도 제가 몰랐었는데 2집! 이제 알게 됐으니까 정말 2집만큼은 정말 우리 Y가 좀 대박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와이가 지금 이걸 찍고 있거든요. 저는 누군지 아는데 예 많은 분들이 좀 예 좀 더 아셨으면 좋겠고 신비주의 요즘 잘 안 하거든요. 예 이게 지금 좀 어떻게든 좀 요즘 이 저 와이가 2집만큼은 좀 더 잘 돼야 됩니다. 하여튼 좀 많은 분들이 와이를 좀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이 대박 나라 화이팅. 안녕하세요, 바이바이 민수입니다. 아, 다 와이다 와이. 와이군의 두 번째 앨범이 나왔습니다. 제가 원래 이 전 앨범도 제가 들어봤었는데 엄청 좋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어떤 분들이신지 정말 궁금하거든요. 아무튼 뭐 Y군 예 정말 이집 앨범 대박 나시기를 기원합니다. 예, Y군 파이팅. 얼굴 정말 하얗네요. 유상무, 상무 형. 여러분 안녕하세요, 개그맨 유상무입니다. 이번에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형인데요, 우리 Y군 두 번째 앨범이 나왔습니다. 야! 여러분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와, 제가 한번 들어봤는데 정말 대박입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세요. 화이팅! 아, 짰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양상입니다. 이번에 Y군 두 번째 앨범이 나왔다고 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두 번째 앨범, 그 다음 세 번째 앨범 저는 계속해서 응원할 겁니다. 노력하는 당신 최고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종신입니다. 우리 Y군의 두 번째 노래가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Y 이니셜을 쓰는 분들이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잘하죠. 윤종신이. 그리고 누구 있지? 양현석. 유희열. 예, 양현석. 노래를 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음악을 잘하고 성공합니다. 음악계에서. 우리 Y군 기대해봅니다. 아마 Y 이니셜 있는 분들이 다 성공했기 때문에 진짜 윤도현도 있네요. 예. 아주 멋있는 노래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거라 확신하고요. 여러분들 Y군의 두 번째 노래 기대해 주십시오. 파이팅! 저도 몰라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유세윤입니다. 오, 유세윤 형님! 두 번째 앨범이 나옵니다. 그럼 유세윤 형이 아니라는 건데? 기대를 하고 있고요. 언제나 그랬듯이 아주 오래전부터 그래왔듯이 또 대박을 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Y군 그 정체가 궁금하죠? 그 정체는 음악으로 밝혀드릴 겁니다. 음악 잘하는 Y군 화이팅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세윤입니다. Y군의 두 번째 앨범이 나옵니다. 예. YB잖아. 정체불명의 Y군의 음악은 어떨지 너무 궁금하군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들어보셔야죠. 예.
Y군의 두 번째 앨범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까지 했는데요. 자, 아~ 그러면 이분들을 제외한 Y일 것 같은데. 자, 채팅창에 올라오는 게 지금 뭐 양현석이실 거다. 예. 네. 그리고 뭐 유승준 씨를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양동근. 힌트. 그러면 혹시 목소리는 우리가 들어볼 수 있어요? Y군이 노래를 냈습니까? 1집을? 네. Y군이라고 치면 됩니까? 네. Y군. 1집이 미쳤나봐. 어? 허공치가 피처링 했네요? 네. 목소리를 들으면 우리가 약간 복면가왕 느낌으로 알아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분들이 잘 맞추거든요. 자, 한번 들어볼게요. 아, 민상형은 아니에요. 민상형은 노래 못해. 근데 저도 지금 못 들어봤는데. 그녀를 만나기 전 네 번호를 지우고 우리 통화했던 아 이 목소리예요? 네. 혹시 아 래퍼예요? 래퍼입니다. 모르니 늘 휴대폰은 진동. 그녀가 잠든 밤 그때서야 다시 너를 찾는다. 한순간에 불장난은 아닐까. 어느새 난 또 너의 침밥이야. 이러는지 몰라 그대 눈빛만 떠올라. 내 마음은 이 밤에 왜 너를 향해 있는지. 너만 오면 돼 어디든 오케이. 단 둘이 떠나자 그냥 몰래. 우리 허락된 시간은 부족해. 네 앞에서 느슨해져가는 내가 미쳤나. 이거 허공씨 그녀와 있을 때면 네 생각만 매일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닌 걸 알면서도 내 마음은 너를 향해 가는지. 완전히 미쳤나 봐. 왜 그녀가 있을 때면 뛰쳐나가 널 그렇게 찾는 건지 아무도 모르게 너와의 밤을 난 기다리고 있어. 이젠 죄책감이란 족쇄는 더 이상 내 발목을 잡지 못해. 내 이성은 완전히 막았어. 거대한 파도 앞에 모래성처럼 그녀와 있을 때조차 온통 네 생각에 가득 차. 우린 그녀와 나 사이 잃어버린 한 조각 퍼즐처럼 딱 맞아. 그녀 앞에서 내가 사랑인 듯해도 난 너만 있으면 돼. 그녀는 이제 아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무한도전에 그 무한 가요제 때 그 아이유 씨와 같이 나왔던 작곡가 유재환 씨. 많은 분들이 Y를 많이 외쳐주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육각수? 육각수. 육각수. 그렇지. 육각수. 근데 잠깐만, 육각수가 Y 맞네. YUK 육각수니까. 뭐 유리배도 올라오고요. 메이단이는 알죠? 알 것 같아요? 당연히 알겠지. 같이 곡을 작곡, 작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12시에 공개된다고 하니까 Y군이죠. Y군의 Y군이요. 노래 제목이 어떻게 되나요? 그대가 방울방울. Y군 제가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약간 기분 나쁘게 내가 최군인데. 아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기사가 떴네요. Y군 메이다니와 감성 입맞춤. 감성 입맞춤? 네, 감성 입맞춤. Y군 메이다니와 함께한 러브송 그대가 방울방울. 알겠습니다. 뭐 그거는 우리가 여기서 한번 접어두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인맥이 되게 좋긴 한가 봐요. 왜냐면 Y만 땄는데 유재석 선배님 있죠. 윤민수, 윤종신, 유병재, 육성재. 언제쯤 정체를 밝히실까요? 모르겠습니다. 돈 떨어지면 밝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또 메이다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메이다니가 아까 그랬어요. 오빠 너무 긴장돼요. 오빠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오빠. 그랬는데 제가 그랬어요. 노래방 다니니? 노래방 다니니? 다녀요? 저요? 네. 아 많이 가는 건 아닌데 어쩌다가. 그러니까 노래방 왔다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하시면 되거든요. 아. 네. 그래서 한번 메이다니 노래를 또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메이다니의 목소리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감히 네. 그게 안 된다고 하면 아까 열몇 살에 불렀었죠? 아 15살 때요? 15살 때 불렀던 네. 알리샤 키스의 네. If I... If I got you? 네, 그걸 한번 지금 25살의 목소리로 10년 뒤에 10년 뒤 25살의 버전으로 한번 가보는 거 어떨까? 아 그래요? 네. 지겹지 않을까요? 지겹기는? 다른 곡이 낫지 않아요? 이왕 새로 나왔는데 우리 1절하고 탁 끊으면 되니까. 아 그래요? 자 한번 달려보도록 할게요. 우와 이 말 좋아요? 원키예요? 원키 키 좀 올려드릴까요? 아니요. 반도체 그게